안녕하십니까, 우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라벨리어 마이크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타스캠 DL10L 화이트 버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줌의 F1이죠. 네. 두 개 다 라벨리어인데, 마이크에 대한 질문들을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많이 주십니다. 어떤 마이크를 써야 될까요?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사는 건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해외 유튜버들 좀 보니까요, 이 타스캠이랑 F1을 많이 비교를 했는데 닮은 듯 다른 듯 다른 듯 닮은 듯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35만 원 정도에 샀었고, 이건 지금 한 25만 원 정도, 가격은 10만 원 정도 차이가 되죠. 비싸요. 네. 라벨리어를 왜 쓰느냐? 일단은 멋있죠. 어디 가서 딱 이렇게 라벨리어 딱 할 때, 인터뷰 같은 거 딱 뉴스 할 때 이런 거 28초 이럴 때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그래갖고 마이크 보통 이게 사는 이유가 카메라에 옥스 케이블 이어폰 단자가 없는 그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그런 라벨리어 마이크들을 검색을 많이 할 텐데요. 특히 뭐 RX100 그리고 RX10 이렇게 하이엔드급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외장 레코더들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녹음할 수가 있고, 지금 제가 후지 X100F 지금 마이크를 안 끼고 그냥 이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소리를 따고 있는데요. 두 개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뭐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몰라요. 근데 뭐 들어보면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선택은 딱 하나예요. 디자인 보고 고르시면 돼요. 성능은 도찐 개찐이거든요. 어차피 뭐 몇 비트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양쪽에다 달 거고, 마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떠들어 볼 텐데, 마이크 사이즈는 줌이 좀 더 크네요. 네. 오묘한데요? 자,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들어보시고, 아, 나 이거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사시면 돼요. 녹화를 눌렀습니다. 녹음 눌렀고요. 자, 지금부터 AMR 대잔치를 해볼 거예요. 이 타스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 유튜버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은 가볍고요. 그리고 소재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무게나 이런 것들이 되게 컴팩트하고 갖고 다니면 잊어버릴 것 같은데, 단점이 뭐였냐면 이 라벨리어 선이 길어요. 물론 길면 좋은 점도 있는데 옷 속에다가 넣고 빼서 또 뚫뚫 말아야 되는 그런 또 단점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단점인 것 같고요. LCD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하나예요. 그래갖고 뭔가 디스플레이 정보를 볼 때 녹화 말고 다른 걸 보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이 있었죠. USB 여기 달려있고요. 이어폰 사이드가 여기 달려있어갖고 꼽고 위에다가 꼽고 옆에다가 꼽고 이 두 가지를 꼽는 것이 하나로 좀 몰아져 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에 두 개 차례 달려 있으면은 뭔가 장착하기도 좋은데 이어폰을 옆에다가 달았을 때 뭔가 디자인적으로 약간 좀 에러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 같은 경우도 키는 게 여기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버튼은 뭐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조작감이나 그런 것들은 되게 좀 장난감 만지는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가벼운 느낌은 괜찮은데, 이번에 나온 F1을 사실 또 써보고 감동을 좀 받았죠. 왜냐? 일단은 LCD가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보인다는 게 장점이에요. 또 그리고 불도 들어오는데 녹화가 얼만큼 되고 있는지, 그리고 게이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이니까 내가 녹음을 하는 보이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실히 한눈에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포맷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옵션 기능, 메뉴 기능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점인 건 또 뭐가 있냐? 여기다 이렇게 이어폰 단자나 이런 것들도 한 번에 그냥 넣을 수가 있어서 라인 그냥 두 개 꼽아갖고 여기다 쫄대 같은 거 딱 고정시켜놓으면은 그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컴퓨터에다가 뭐 연결한다든가 또 이렇게 또 모듈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맞는 스테레오 마이크라든가 뭐 샷건 마이크라든가 여러 가지도 확장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쓰다가 지금은 라벨리어를 넣기 때문에 이게 또 피 마이크처럼 쓸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떼고 뭐 카메라에다 연결했을 때는 뭐 카메라 뭐 샷건 마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고요. 컴퓨터 USB를 꼽았을 때도 PC의 마이크로도 쓸 수가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죠. 아무래도 줌은 일본에서 만든 회사고 타스캠은 어디 나라냐? 차이나가 돼 있지? 만든 건 차이나지만 한국은 아니에요. 네. 이 두 가지 지금 마이크를 여러분들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개인적으로 뭘 살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죠. 뭐 저는 잘 몰라요. 네. 근데 뭐가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일단 가볍고 장난감 같고 들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무게감이 줌이 확실히 좀 더 무겁고 좀 더 이렇게 가지고 다닐 때 모르겠어요. 예, 96KB 24비트, 그러니까 뭐 거의 음성 지원하는 데는 뭐 최상급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소리가 좋아야 되거나 잘생기던가 하드웨어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소프트웨어도 좋아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까지 한번 녹음을 해보죠. 자, 녹음은 여기까지 해볼 거고 지금 끄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 제가 카메라에는 마이크를 장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텐데요. 듣는 게 여러분들 그냥 듣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들었을 때 타스캠? 줌? 타스캠? 줌? 타스캠? 줌? 이렇게 딱 고민하실 텐데 해외 유튜버들도 음질 같은 경우는 타스캠의 편을 많이 들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타스캠 자체도 음향을 만드는 기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향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외길 인생을 갈 만큼 상당히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것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줌 같은 경우는 일본 회사고 일본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뻘짓거리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잘 만드는 제품들은 베스트셀러들이 많은데 카메라가 달려있는 마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했지만 그런 것들은 아마 국내에서 리뷰가 안 됐다는 거는 내가 해볼까? 하지만 이번에 후속 모델이죠. H6 후속, 그리고 H1N인가? 네. 그 모델들을 어쨌든 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상당히 컴팩트하고 되게 작은 사이즈의 아주 하드웨어 성능까지 우수한 그런 마이크를 내놨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나는 이거 사이즈, 저거 사이즈 얘기하는데, 아무튼 계속 녹음을 해봤고요. 뭐가 좋다, 나쁘다, 뭐 그렇게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두 가지 라벨리어 마이크들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다 연결하는 뭐 라벨리어 마이크도 있을 거고요. 뭐 에듀티즈라든가 여러 가지 중소기업 브랜드도 많이 있는데 좋은 마이크는 따로 없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발음과 좋은 발성, 그리고 좋은 컨텐츠 내용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 마이크를 살때 스마트폰으로 녹음 몇번 해보시고요. 자신감이 좀 붙었다 그러시면 그때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인터뷰할 때막 멋있게 막 지금 소감이 어떻죠? 이제 이런 거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라벨리어 마이크 있으면 그래도 어디 가서 뭔가 좀 이렇게 일을 한다 그런 티를 낼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둘 중에 뭐 사라고 하냐면요, 뭐둘다 있으니까 저는 뭐살 일은 없겠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리뷰 비교는 한번 여기까지 들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두 가지 링크를 제가 밑에다가 걸어둘 테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알아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짠! 고민되시죠? 이상 저는 웃기였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